주로 돈키호테하고 다이소에서 산 아주 저렴이 물건들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교토에 다녀왔는데요. 교토에서 가져온 음식 식재료들, 제가 재미있게 본 것들, 제가 약간 조그만 음식 식재료 사는 거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돈키호테하고 다이소에서 산 아주 저렴이 물건들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우리 고양이도 먹는 거라는 걸 아는지 막 이러네요. 네, 이거 뭐다 아시다시피 이거는 뭐 미소 된장국이죠. 제가 이 미소 된장국 우리나라에도 왜 시금치 된장국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나오는 것들도 많이 있던데 편해서 가끔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굳이 넘버원이라고 하길래 얘를 한번 네, 구매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얘는 버터인데 빵에다가 발라서 바로 구우면 마늘 빵이 되는 마늘 버터예요. 그래서 이거는 바로 어제 사용을 해봤는데요. 이 버터하고 마늘하고 뭐 이런 파슬리 가루가 같이 믹스돼서 나오는 입구가 되게 재밌었어요. 이렇게 납작하게 버터가 발라지도록 되어 있어가지고요. 얘를 갖다가 아주 편하게 쓱쓱 칼이 없어도 조정만 잘해서 짜내면 바르기가 쉽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저는 오븐보다는 프라이팬에 굽는 걸 좋아해서 앞뒤로 노릇노릇 구워가지고 아주 맛있게 먹었답니다. 그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와사비 마요. 우리나라에도 수입 식재료 파는 곳에 팝니다. 네, 그냥 현지에서 그냥 있는 김에 가격도 저렴하고 그러니까 구매를 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이거 보이면 사와요. 편해서 사와요. 이게 파하고 김하고 건조된 것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아주 작은 조각들로. 저처럼 자취하는 사람들은 그냥 얘를 그냥 뭐 밥에다가 뿌려 먹기도 편하고 후리가케 할때 같이 그리고 뭐 라면 같은 거 끓여 먹을 때도 그냥 이렇게 훌훌 후려 뿌려가지고 그냥 편하게 먹는 그런 자취생 필수품. 이거는 그냥 재밌어서 산 거고요. 일본에 또 약간 이런 귀여운 파스타류가 많이 있잖아요. 얘는 보면 키티 얼굴과 고양이 키티가 다 뒤집어져 있네. 이렇게 보여드려야겠다. 네, 키티와 그다음에 고양이 발바닥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그런 파스타예요. 얘는 약간 뭐 우메보시 맛이 나는 뭐 그런 건가 봐요. 그리고 이것도 역시 네. 얘는 와사비 맛 나는 걸로. 다 완전히 너무 자취생 음식이죠. 그냥 편하게 먹는 거. 오차 만드는 차인데요. 제가 오차 스케 먹을 때 만들어 먹을 때뭐 녹차로도 만들어 먹어도 뭐 좋은데 또 그냥 또 이렇게 또 먹는 것도 또 맛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네 구매해 봤고요. 그다음에 얘는 되게 웃겨요. 얘는 주간역이에요. 그러니까 내년을 앞두고 연말이라서 그런지 여러 가지 달력들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막 이렇게 젊게 있는 달력도 있고 막 별의별 희한한 달력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거는 좀 재밌어서 제가 구매를 해봤어요. 얘를 일단 좀 뜯어볼게요. 보시면 이렇게 뭔가 이런 아이들이 막 나오고요. 그다음에 음식 만드는 법 들도 막 나와 있고요. 뭐 어디 있었는데 레시피 나왔던 페이지가 갑자기 찾을래니까 없네. 뭐 생활의 지혜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저는 사실 이러를 전혀 하지 못해요. 전혀 하지 못하는데 그냥 이런 그림이랑 이런 것들이 주간역에 표시되어 있는 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예, 내년에는 이거를 좀 써볼까 하고
네, 사와 봤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소스인데요, 토마토 소스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토마토 샐러드 소스예요. 제 친구랑 같이 이번에 동양정에서 한국 분들한테도 굉장히 유명하고 현지인들도 좋아하는 그 햄버거 스테이크 집이죠. 120년 된뭐 동양정이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시그니처가 토마토 한 개가 이렇게 통으로 나오는 토마토 샐러드가 굉장히 시그니처 메뉴잖아요. 친구랑 같이 갔는데 친구가 그거에 완전히 확 꽂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밥을 먹고 나오면서 이거 하나씩 사자고. 그래서 우리 친구하고 저하고 그 다니는 동안 경비를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 친구가 총무를 맡았었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이거를 바로 그 경비에서 빼서 하나씩 사는 걸로 결정했어요. 그래서 내돈 주고 샀지만 왠지 선물 받은 느낌으로 예, 그렇게 산 토마토 소스, 동양정 토마토 샐러드 소스. 아, 앨범이니까 사라다 이래야 되나? 근데 정말로 사라다라고 말해야 될것 같은 그 사라다스러운 맛이 나면서도 상큼하고 약간 뭐 이런 예, 그런 맛이었죠. 그래서 아, 요것도 재밌게 구매해본 그런 소스류입니다. 지금까지 이번 여행에서 구매한 소소한 아이디어가 있는 소소한 식재료들이었습니다. 거의 뭐 자취인 식재료라고 해도 네, 뭐 손색이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네, 맛있게 드세요. 그럼 안녕!